자, 앉으셔가지고, 예, 자, 자, 여기 정면으로 좀 앉아주시면 돼요. 나는 좀 신기한 게요. 1년 365일 중에 한 200일 정도를, 250일 전국을 다니면서 공연을 합니다. 산간 오지도 가고, 강원도,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제주도 다 다니다 보니까 다 무당이 됐더만. 여자분들 앉는 자세만 봐도 그 여자 성격하고 집안 내력을 다 알아. 진짜요. 맞춰보라고 박수 한번 줘봐봐, 진짜. 박수 한번 줘봐. 조금 일어서봐. 여자분들, 어떤 여자분들 보면은 의자에 딱 앉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다리를 꼬고 앉는 여자가 있어. 씨발, 나는 뚱뚱해서 안 까져. 아씨, 이게 안 되나. 이렇게 다리를 다 꼬고 앉느냐. 이런 여자는 우리 형수님도 꼬고 앉았네. 이런 여성들은 어저께 신랑하고 틀림없이 한번 했다는 겁니다. 난 때려 죽여도 무대요, 이런 뜻이요. 그리고 벌린 것도 아니고 어물린 것도 아니고 대충 요 정도 앉아있어. 어떤 여자분들이 이렇게 앉습니다. 이런 여성들은 한 지가 한 3일 정도 됐네. 그래서 해도 그만이고 안 해도 그만이야. 근데 이 두 가지 여성은 행복한 거요. 우리 저 80, 90, 100살 먹은 어머님들 보면 세상 포기하다시피 다리를 쭉 벌리고 있네. 이 어머님들 최소한 5년은 못했네, 솔직히 말해. 이럴 때 박수 한번 주는 거야. 앉아, 앉아. 앉아. 할머니도 그러고 앉아. 너도 한 지 한 3일 정도 됐네. 진짜 처녀가 아니구만. 뻥치고 있어. 딱 보면. 자, 결혼은 안 했어도, 결혼은 안 해. 한 지 3일 됐지? 어? 안 했어. 근데 씨발 한 지 3일 됐는데. 아, 그래? 씨발 수상한데, 이거. 자, 내 눈만 이제 봐주면 되겠네. 슬픈 대목이니까 좀 표정을 좀 슬프게 한번 해주세요. 네. 다시 한번 연기 좀 잘해주라.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진짜. 야, 정말 이쁘다. 나는 하필이면 진짜 처음에 술 처먹고 어떻게 한번 했는데. 처녀가 생겨가지고 결혼해가지고 28년 사는 년이 우리 마누라인데 얼굴이 참 옛날에는 이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몸무게가 78kg 나가요. 키가 153. 미쳐버리겠어 진짜로. 얼마나 많이 처먹는가 진짜. 죽었으면 좋겠어. 아니 어떤 새끼들은 마누라 죽어가지고 보험금도 많이 타더만. 나는 그년이 죽지도 않아. 보험은 허벌나게 드러났냐. 한 달에 보험료만 120만 나. 자, 한번 갑니다. 자, 눈을 받아주고 다시 한번 여러분, 아 여러분 이제 감독이 돼. 제가 리디 한번 여러분들이 고 합니다. 아시겠죠? 자, 갑니다. 불어전 옵니다. 준비됐죠? 자, 가겠습니다. 리디 고. 지금 노래가 안 나요. 또, 아, 또 저 형 또 삐졌네. 씨. 아니 음향 따위 앉아서 박수 받을 일이 없어요. 아 이거 꼬라지 내잖아. 우리 저기 봉필이 분반님 음향 좀 잘 받아주려고 박수 한번 치자. 아, 진짜. 형 좀 잘 받아. 그래. 아, 박수 받고 싶어서. 예, 진짜. 아이씨. 아, 없는데. 아, 이거. 아, 나 취접 싫은 인간, 진짜. 부작성인가, 진짜. 아, 진짜. 왜냐면 이 팁은 개인이 먹거든요. 예, 진짜. 아이씨. 이거 나나 먹어야지. 뭐, 나만 살 수 있까지. 자, 다시 한번 갑니다. 여러분, 감독이 한번 됩니다. 다시 한번. 속에서 우리 토끼 같은 자식 마누라를 잃어버린 지 17년 당신은 어디 있다 시시시시시 아니 왜 웃고 씨. 아니 슬픈 대목이니까 웃으면 안 되지 영병아 뭐 지나가서 참새 똥구멍을 쳐다봤냐 씨. 아니 저 이런 표정 있잖아요 울고 싶지만 울 수 없는 표정 이런 표정 있어 이러잖아. 이런 표정. 아시겠죠? 다시 한번 박수 한번 줘. 힘들어, 이거, 진짜로. 이분이 망가지면서 수많은 분들이 즐거워하잖아.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다시 한 번, 네이디! 가! 여기요! 씨발, 했던 거 또 하려니까 짜증나줄 거. 엔지 없이 한번 갑시다. 여기요! 난가부 형제들에게 피 흘리는 보라 속에서 우리 토끼 같은 자식 마누라 잃어버린 지 17년. 당신은 어디 있단 말이오? 시오, 시시시. 아유, 나 영병을 보네, 진짜. 아니, 웃으면 안 돼. 아니야, 그래도. 아니, 너만한 내가 없어. 씨, 생각을 해봐라. 여기 다 못생기거든. 아, 웃지 말고 좀 슬퍼. 아버님, 어머님 다 살아계셔요? 아, 씨발. 할머니, 할아버님 살아계셔요? 돌아가셔. 아, 다 살아계시네. 돌아버린. 너 주위에 돌아간 분 없어? 없어요, 씨. 그럼 어떻게 슬퍼. 그럼 인생에 남자한테 차였을 때 얼마 슬펐어? 안 슬펐어? 씨. 아, 참. 그래,
그래 이제 눈만 내고 표정을 가려. 그리고 웃고 있어. 그래. 아 그래 그게 편하네. 아유 하나님 부처님 당신들은 역시 공평하십니다. 이 여성에게 이쁜 얼굴과 좋은 몸매를 주셨지만은 나쁜 대가리를 주셨잖아요. 남자 너희들 잘 명심해. 여자가 얼굴이 이쁘면 대가리가 안 좋아요. 서울대학교에 절대 이쁜 여자들은 없어 진짜로. 자 다시 한번 갑니다. 다시 한번 레디 고! 한유 내 얼굴 쳐다봐시죠. 한유 다 와서 웃어도 괜찮아. 한유 저기 보면 저 여인 내가 그토록 기다리고 보고 싶었던 우리 마누라 아닌가? 어디 갔다 이제 왔단 말이오.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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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라고 씨씨. 아니 기다려서 영화나 드라마 보면은 신성희 씨가 40년 만에 첫사랑을 만났네. 40년 만에 첫사랑을 만났는데 야 여기 웬일이야 반갑다 이게 아니잖아. 하나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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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 딱 부르면 나와서 안기잖아. 네가 화나시네 진짜. 내가 저 뚱뚱하게 생긴 누나랑 해야 되겠냐. 너 네가 낫지. 나를 따라해. 봐봐 세 번 딱 부르면 이제 봐봐 여보. 진짜 나쁜 새끼네 이 새끼 진짜. 아무리 형이라도 진짜 내가 다 작업을 해놨는데 지가 새끼가 나쁜 새끼. 다시 한번 봐봐 이렇게 하는 거야.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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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알았지? 세 번 딱 부르면 이제 일어서시는 거예요. 아셨죠? 다시 한번 박수 한번 줘. 얼마나 쪽팔리고 그런 거 있어. 네, 자 다시 한번 합니다. 다시 한번 레디 고! 가자! 아니 저기 보이는 저 여인은 웃지 마라 이씨. 내가 그토록 그리워도 우리 마누라 아닌가? 여보 세 번 씨. 아니 그게 쉽잖아요. 아니 여보 통 일으키면 되잖아. 세 번 속으로 세 한 번 두 번 세. 자 다시 한번 가자. 아 나 머리 더럽게 멍청하네. 아니 얼굴 이쁜데 결혼을 안 하는 이유가 있었는데 못했네. 대가리가 안 좋아. 다시 한번 갑니다. 레디 고! 내가 그토록 그리워하던 우리 마누라 아닌가? 여보 여보 세 번, 씨. 아니, 세 번인데. 아니, 속으로 세라니까. 두 번인데. 왜냐면, 여보, 재미없잖아. 여보. 딱 이게 나오는 거야, 이제. 이제 다 완전히 쪽팔리지, 어쩔 수 없네. 네가 쪽팔림으로써 어르신들이 다 즐거워하잖아. 괜찮아. 자, 다시 한번 쳐다보고. 자. 내가 그토록 보고 싶어. 우리 마누라 아닌가? 여보! 저 안겨줘, 씨. 알았어. 아, 당신이 그렇게 아이들과 없어지고, 당신의 시부모님이 한날 한시에 저 세상으로 그렇게 떠났다고, 이 못난 아들 만나 제사상도 한번 못 올리고, 오늘 이곳 청년 구기장 고추축제 오신 여러분들 앞에서 우리 부모님 제사 한번 올려도 되겠습니까? 이제 된다네. 그렇지. 잘하네. 그렇지. 아니 이제 반스 보일까봐 그런 거야 가시네야. 이제 물어볼 꿇어. 이제 물어볼 꿇어. 이제 제사 지내. 야 소주 한 저기 컵 하나하고요 생수 하나 갖다 줘. 이제 술을 따라야 되니까 제사니까. 아유 세상 살기가 힘들어. 힘들지. 근데 이래도 여다 안 사주는 새끼들은 사람 새끼도 아니지. 그치? 해보니까 알겠지. 진짜. 어머님, 아버님. 당신의 며느리 찾았습니다. 근데 괜히 찾았나봐요. 옛날보다 대가리가 더 안 좋아요. 이봐요, 어머님, 아버님. 제사상에 술을 한 번 따르는 게 어딨어요? 세 번 따라야지, 미친년아. 이제 절을 해야 되네, 절을. 그래. 어머님, 아버님. 이제 절은 몇 번 해야 되는 거요? 세 번? 두 번 반. 오케이. 어머님, 아버님, 당신의 며느리, 이 못난 아들, 절 받으세요! 어머님, 아버님, 절 받으세요! 어머님, 아버님! 어머니, 내가 얘기할 때는 숙이고 있어야지. 그렇지. 어머님, 어젯밤 꿈속에 어머님이 크고 왔던 얼굴로
걸수교 씨 가슴 보이잖아. 이 대가리를 막고 있으면 되잖아. 연배 막고. 그 고아된 얼굴로 제 손을 꼭 잡더이다. 그 모습에 깜짝 놀라 잠에서 깨어보니 어머님의 모습은 온데간데 보이질 않고 눈물 젖은 어머님의 배경만이 덩그러니 놓여있더이다.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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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리고 자, 잠깐만 이제 무릎 꿇고 있어봐. 아버님하고 어머님하고 한날 한시에 돌아가셨잖아. 엄마만 또 얘기해주고 아버님 안 해주면 아버님이 저 하늘에서 서운하다 그럴 거야. 힘들더라도 한번 더 숙이고 있어. 아버님도 한번 해주게. 이거 표정이 점점 안 좋은데 잘못하면 맞아 뒤지게 생겼네가. 다시 한번 아버지 부디 그 하늘나라에서 저희 어머님과 함께 저희와 다시 한번 만나는 그날까지 행복하고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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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남았네. 이제 전 한번 첫 번째 드리는 절은 우리 오신 분들 모든 돌아가신 조상님들께 저 하늘나라에서 무탈하시라고 드리는 만복의 절이었고, 두 번째 드릴 절은 오늘 오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여러분들 사시는 내내 건강하시고 행복하시라고 항상 좋은 일만 있으시라고 행운의 절 한번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하고 건강하세요. 아니 나 혼자 해도 되는데. 아유 어쨌든 같이 했네. 아유 이리 와. 선물 하나 받아가. 선물 하나 이제 고생이네. 선물 하나 받아가. 선물. 저 질려버렸구나. 그냥 알았어. 아이씨. 선물. 자 선물 증상이 있어. 자 여기 우리 자 아, 선물 예, 진짜 좋은 거 하나 드릴게. 빨리 나와. 예, 받아. 이야 좋네 진짜로. 이거 아무나 안 주는 건데 연병아 그거는 저 바칠 때다. 아니 그 이제 전쟁이 그 아니 그저 기다려봐. 가시네 안에 금이 들었을 때 다이아몬드가 이형 통이 장난이 아니오 진짜로. 자 선물 정정식이 있겠습니다. 여러분 박수와 함성 한번 주세요. 가스레인지. 네. 아 이게 또 선물이야. 야 이게 또 뭔가 궁금하네 또. 가져왔어요. 네. 자. 자 그럼 알았어 이거 줄게 그러면. 자 내가 딴 거 필요 없고 최신형 집에 가스레인지 있어요 혹시? 네. 오븐 가스 오븐 렌지. 정말 내 최신형 이제 삼성 건 아니고 LG 건데 참 선물로 굉장히 드려도 괜찮겠죠? 박수 한번 주십시오. 자 가스레인지를 준비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아유야 박수 한번 주세요. 고생하셨는데. 예. 자 그리고 전쟁통에 헤어져가지고 결혼식을 못 올렸는데 우리 저기 여자분이 너무 창피스러우니까 사실은 결혼식 쇼는 딴 분이랑 또 제가 한번 하겠습니다. 괜찮겠죠? 자 그러면은 노래 한번 갑니다. 노래 한번 가는데 오늘 오신 여러분들 참 공연이 각설이 공연이 재미나잖아요. 사실은 제가 노래 한번 할 테니까 아 엿 안 사신 분들만 하나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면은 참 이 물건 저희가 홍보헌들 상반기 하반기 해가지고 기름값 쪽으로 얼마 받습니다. 근데